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김부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대구 정치가 어느 순간 정치적 다양성이 잃어버리다 보니까 정치적 주요 자산들이 전부 고갈되었습니다. 이제 대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정말 대한민국의 자신들의 가치가 반영이 되는 그런 큰 정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구도 그런 대선 후보를 키울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선언했습니다. 대구 정치의 다양성 그리고 활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야가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치 구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시가 자기 이익을 지키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 뽑아주십사고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적어도 이 역병과의 싸움에서는 정말 방역당국, 정부, 시민들이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한 고비를 넘기는 기분,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히 외국의 이런저런 어이없는 사태를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나 방역당국 또 이런 대처가 그래도 이제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여전히 그동안 우리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것들 또 불만인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쌓여있기 때문에 쉽게 이분들이 속마음을 드러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부산 북 강서갑 미래통합당 기호 2번 박민식입니다. 4년 전에 낙선할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민심이 아직 표출은 되지 않았지만 정말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심판에 대한 분노가 저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라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약은 디지털 파크 건립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디지털 세대인데 드론이다, 가상현실이다, 또 인공지능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주제들에 대해서 친근하게 또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센터를 우리 북구에 만들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박민식과 뭐 다른 특정인의 그런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아니면 걷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과 땅을 걸고 한판 싸우는 것이죠. 이곳 부산 북구는 낙동강 벨트의 중심입니다. 이곳은 우리 자유보수 우파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곳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정신으로 또 우리 자유보수 우파가 다시 대한민국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박민식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압승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심정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베트남전에서 전사하여 돌아오지 못했지만 박순유 중령의 아들 박민식은 4.15 낙동강 전선에서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황운하입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똘똘 뭉쳐서 위기를 잘 극복해낸 저력 있는 국가입니다.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서 부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이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셔야만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개혁이냐 퇴보냐의 중대한 선택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냐, 돌고 도는 물레방아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소신과 양심을 지키면서 35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신과 양심으로 정치를 발전시키고 또 낙후된 중구를 발전시키는 좋은 정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정당당한 황운하와 검찰개혁과 중구 부흥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이은걸입니다. 이번 21대 총선 4월 15일 선거에 꼭 참여하셔서 우리 미래통합당의 기호 2번 꼭 투표해 주시고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전 중구에서 50년 동안 울고 웃으면서 함께 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대전 중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4년 하면서 중구의 구석구석 골목골목 어떻게 변화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4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우리 중구의 원도심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옛 충남도청 부지를 우리 대전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해서 통과시킴으로써 대전시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청 부지 지하화 시켜서 또 함께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라면 대전에 있는 젊은 인재들을 의무 채용할 수 있는 혁신도시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킴으로써 우리 대전의 젊은 인재들이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에 의무 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현안이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중국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기호 2번 이윤권을 꼭 당선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